오늘의 시그널은 JB금융지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금융주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금융주 재미없어서 안 하죠? 아무도 안 합니다. 맨날 배당, 고배당 높게 준다고 해도 전혀 개인 투자자들의 흥미를 이끌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죠? 배당을 많이 좀 뭐 그거잖아요. 뭐 얘 공부 잘하는데 어떠니 소개해줘도 아이 선생님 저는 공부만 잘하는 애 싫고요. 좀 잘 놀고 재밌는 애가 좋아요. 이러죠. 똑같습니다. 그럼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맨날 뭘 무슨 뭐 돈이 엄청나게 회사에 많이 쌓여 있고 무슨 뭐 배당을 뭐 고배당을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배당에 조금 배당을 조금 늘릴까 생각 중이다. 주주 환원 정책을 생각 중이다. 뭐 세계적인 금융회사처럼 가려고 노력 중이다. 아무리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를 여는데 CR도 안 먹힙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것들이 특징적인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메리츠금융지주, JB금융지주 이거랑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의 지금 그 주가 흐름을 보세요. 금융주의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JB금융주, 메리츠금융지주는 금융주의 흐름이 아니에요. 금융주의 흐름이 아니라는 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주의 흐름은 이런 흐름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라든가 무슨 골드만삭스니 이런 것들이 다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있는 금융주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KB금융, 하나금융지주를 아무리 떠들어도 증권가에서 떠들든 언론에서 떠들든 안 삽니다. 왜 삽니까? 로봇이나 2차전지나 지금 바이오가 저런데. 근데 JB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는 틀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둘 다 결이 다른데 메리츠금융지주는 뭘 했습니까? 전부 다 분할하느라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회사를 하나라도 더 쪼개서 상장시켜가지고 돈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그렇죠? 자회사를 상장해서 쪼갤 때 엄청난 가치평가를 받게 온갖 작업을 한 다음에 돈을 확 땡기죠. 그러려고 상장하는 목적이 크면서도 그거는 싹 다 뒤로 빼고 앞에는 뭔가 거창한 거, 현재 주주를 위한 거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는 반면에 메리츠금융지주는 회사를 합쳤어요. 그렇죠? 그런 것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JB금융지주는 지금 왜 신고가를 갑니까? KB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 같이 더욱더 등치가 크며 시중은행임에도 불구한데 그렇죠?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인가요? 지점이 맞나요? 지방은행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왜 올라요? 지금 이것들은. 어떤 벗어나려는 노력이 보이니까 오르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한패스라는 회사를 샀는데 JB금융지주 아래 전북은행 있죠? JB인베스트, 한패스 지분을 각각 5%씩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한패스가 뭐 하는 거냐면은 외국인한테 대출을 알선해주는 업체입니다. 외국인 고객이 57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또 핀다랑 지금 이 관계를 맺었거든요.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서 JB금융하고 500글로벌이라는 회사가 470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2대 주주가 됐거든요.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JB금융지주를 이끄는 모멘텀이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라고 하더라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주라고 하더라도 재미가 있는 요소가 있을 때는 뛰어들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 저런 것들은 들어가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도 되는 금융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변화가 보이고 있는 JB금융지주인데요. 가격 전략도 잠깐 보죠. 네, 2023년 초반에 가격을 넘어서고 있죠. 뭐 아까 얘기는 안 드렸지만 SM이 지금 이거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고 여기서 신고가를 가게 된다면 위에 도화지로 따지면 완전히 여백입니다. 맘대로 지금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맘대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아무데나 갈 수는 없으니 예를 들어 이 고점 추세선 같은 걸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쪽을 따라서 쭉 갈 테니 12,000원, 13,000원 천천히 가는 뭐 너무 급하게 바이오 로봇 2차전지 먹다가 체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변화가 있는 JB금융지주 같은 금융주에 투자를 하시면 1년을 투자하고 나면은 조금씩 올라있는 모습 계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JB금융지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